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범위 할 차례죠. 이번 시간 업무 범위인데요.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인계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이고요. 소위 부칙개공,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원칙이 시도고요. 예외적으로 부칙개공도 정보망에 가입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업무 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부칙개공이 이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부칙개공에 대해서는 2006년 이후로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파트는. 자, 겸업. 법인의 겸업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여섯 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은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돈 내는 건안 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대형 법인이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자유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대상 X,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 상가 분양 대행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되고요. 택지,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 됩니다. 즉 도배업, 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안 되고 소개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돈안 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죠?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이런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할 필요 없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만 하는 경우에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겸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분양 대행을 하고 MGM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입니다. 직원. 직원인데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을 소공,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차이점은 업무 내용인데요. 소공은 중개 업무하거나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보조만 가능하고 중개 업무는 할수 없습니다. 둘다 업무 개시 전에 고용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 관계가 종료되고 나면 사후 10일 이내에 고용 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공의 숫자 제한은 없는데 보조원 숫자는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안 된다.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기본서 나오고 나서 바뀐 내용이죠. 중개 보조원. 이번에 전세 사기 때문에 바뀌게 됐습니다. 이 전세 사기에 보조원이 많이 가담한 걸로 70% 정도가 보조원이 가담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제 보조원 숫자를 만약 사장 혼자 있으면 5명밖에 고용 안 되고요. 소속 관계 3명 돼 있으면 10명밖에 고용 안 돼. 10명 이하만 고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직원,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합니다.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직원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을 입혔으면 개업공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인데 고용인이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고용인, 직원이 징역벌금에 해당된 위반 행위를 했으면 사장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공이 되려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 되려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대상이 되지만 보조원은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소공의 경우 자격 취소됐을 때 자격증 받나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중개보조원의 경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는 보조원입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신설됐습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된다. 전세사기 때문에 생겼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소공의 경우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인장등록도 해야 됩니다만은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보조원은 신고서 제출 대행도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 회사 분사무소 책임자 될 수 있지만 보조원은 책임자 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보조원 숫자를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취소고요. 이 개정됐기 때문에 10월 19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꼭 숙지하는 게 좋겠죠. 10월 19일부터 시행입니다. 4월 18일 날 개정돼서 6개월 후부터 시행합니다. 보조원의 경우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고지 안 하면 사장인 개업공개사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사장은 과태료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지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인장등록입니다. 도장.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등록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장,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개인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막도장이라도 됩니다. 단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도장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명, 예명, 닉네임, 아바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나우나 너후나 이런 거 안 됩니다. 태지나 이런 거 안 되죠. 본명 아니기 때문에 실명도장이면 된다. 인장등록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등록인장 변경등록은 7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인장등록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휴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전부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3을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는데 휴폐업의 경우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모두 미리 신고라고 했죠. 그리고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고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최대.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으니까 다시 반납하러 갈 필요 없으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휴업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폐업 신고할 때 사업자 등록 휴폐업 신고도 같이 할 수 있고 반대로 사업자 등록 휴폐업하면서 중개업 휴폐업 신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무서에 가거나 등록관청에 가서 두 가지 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류 주고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등록 절차 시험에 한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개업하려면 가장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무 교육받아야 되고 사무소 확보하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하고요. 등록 통지 받고 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고요. 등록증 교부 받고 나면 업무 개시 할 수 있는데 업무 개시는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3개월 이내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이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입니다.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9월 달에 삭제될 예정이다. 자, 그 다음에 법제 14조에 규정된 의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관계사 될 사람 모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무소는 개인사무소든 법인사무소든 다 똑같습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고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특별히 법인만 더 규제를 하는 이유는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개업을 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 올해 바뀐 게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였는데 이제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더 강화됐다. 이번에 전세 사기에 연루된 일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 때문에 다른 선의의 개업공개사가 피해를 받게 되겠죠. 개업공개사 숫자가 12만 명 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1%만 일탈 행위를 하면 1200명입니다. 1200명. 1200명 일탈 행위를 하면 전부 다 욕됐겠죠. 사실 1%가 아니라 0.1% 정도가 약간 일탈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조직이든 100% 완벽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결격 사유가 강화됐다.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인데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 더하기 2년간 결격 사유, 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로 바뀌었다.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인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다. 숫자 많이 나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등록 취소되고 3년, 이 법에 의한 벌금 받고 300만 이상 벌금 받고 3년,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사무소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관청 안에 사무소를 두 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분사무소는 법인 만들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 자격증 사본은 책임자가 없어도 되고요. 실무교육수료증, 그 다음에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3개를 제출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업무정지처분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하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 없고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주택, 상가, 관리 대행, 그 다음에 컨설팅 할 수 있고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6가지도 하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는데 부칙개공의 경우는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는 안 됩니다. 그럼 부칙개공도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법인은 6가지만 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업무도 할 수 있다. 법인이 이 6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고용인이 직원이 고용인인데요. 이번에 이게 개정됐다. 고용인 중에서 중개보조원 고용 숫자는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을 하게 되면 개업공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또 보조원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중개물을 보조하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에게 고지해야 되는데 알려야 됩니다. 나는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개업공개사는 없냐? 사장님 없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보조원 잘 모르니까. 고지를 해야 되고요.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고지 안 한 보조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하는데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인장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에서 찍을 도장을 미리 정해서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등록이라 하는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하면 되고요. 개인은 인장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니까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된다. 자, 다음은 휴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다. 휴폐업은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또 반납하러 안 가도 되니까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재개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오늘 한 문제가 8문제 정도 출제된다. 지난주에 했던 거는 4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할 내용도 거의 8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사후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재개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 등의 의무인데 확인 설명 의무,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책임과 보정설정의무,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오고요. 중개보수는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다음 주에 하는 내용도 8문제 이상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